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윌리엄 커싱 목사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직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커싱 목사에게는 여러 곳에서 해야 할 자신의 설교를 정리하는 게 큰 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던 커싱 목사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커싱 목사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시리에 빠진 커싱 목사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커싱 목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목회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가 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이 당신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견딜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새 달란트를 주신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커싱 목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대중 앞에서 하고자 했던 그의 설교를 글로 쓰게 하셨고 그것을 고귀한 찬송시로 만드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장 탁월했던 자신의 은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상황에 순종했던 커싱 목사의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